2023년도에는 소중하고 나만 가질 수 있는 작은 우주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2023년도 정원 디자인 트렌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2년도 트렌드 소개하면서 제가 미드 센츄리 모던 스타일이라는 걸 소개해드렸습니다. 1950년대 미국 생활에서 만들어놨던 외부 공간들, 그래서 좀 큼직큼직하고 널찍널찍하고 약간 무채색 계열의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내인지 밖에인지 잘 알지 못하는 약간 애매모호한 공간들이 많아질 거다 라고 예측을 해드렸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보호 바이브라는 스타일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 뭐 트렌드, 성향, 경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도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재미있게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또 되게 좋은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이브, 그루비로 많이고요. 요즘에 이런 단어가 어디 사용되냐면 무슨 동네를 지칭하면서 명동 바이브, 을지로 바이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뭔가 분위기, 냄새, 향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만들어내는 스타일을 얘기를 합니다. 보호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잘 안 들어본 단어거든요. 근데 보헤미안 그러면 좀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그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게 원래 체코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예술가들이 선망했던 스타일들을 우리가 집시 보헤미안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들이 좀 멋있어 보이는 것, 요즘 굉장히 힙해 보이는 것들을 무조건 따라하면 그건 저 이상 힙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나만의 모습들을 찾아가서 그 안에서 나의 중심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화로 바꾸어가는 것들이 바로 보호 바이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원도 다른 사람이 예쁜 꽃을 심었다고 그것을 우리 집 정원에 갖다 놓는다? 100% 실패할 확률이 높죠. 나하고 잘 어울리는 식물들, 우리 정원에 잘 어울리는 식물들, 우리 집 환경에 잘 맞는 식물들, 이것들을 통해서 나와 잘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정원에 만들어졌을 때 그 정원을 통해서 정원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힐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정원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영국에서 그 석사학위를 받을 때 주제가 치유 정원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힐링 가든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왔던 힐링 가든과는 조금 다른 모양의 가든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츄얼리 가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만의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이 바로 정원이 되는 거죠.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 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첼시 가든 쇼. 새로운 카테고리가 작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힐링 앤 생츄얼리 가든이라고 해서. 근데 과거의 힐링 가든과 앞으로 나타나게 될 생츄얼리 가든하고의 차이점은 힐링 가든은 식물 자체에서 우리가 뭔가 힐링의 요소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내년도에 나타날 생츄얼리 가든은 그건 그냥 기본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럼 정원에서는 뭘 하지?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이제는 내가 정원 안에 들어가서 나만 할 수 있는 힐링의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정원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명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원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내가 요가를 할 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매트 하나만 깔아도 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식물과 1대1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그 행위 자체, 분갈이를 한다든지 꽃을 심거나 씨앗을 뿌리면서 접촉하는 흙들, 식물들,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치유될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는 정원 안에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 주된 컬러는 디지털 라벤더 컬러가 될 거예요. 색깔 중에 가장 힐링의 효과가 있는 색깔 중에 하나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용되는 꽃의 색깔도
디지털 라벤더, 보라색 계열의 꽃들이 많이 사용이 될 거고 사용되는 소재들, 뭐 하다못해 인테리어 소재, 인테리어 컬러, 이 디지털 라벤더에 관련되어 있는 색깔들이 굉장히 유행으로 다가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반려식물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반려식물,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이름은 마케팅용. 이제는 이제 나만의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식물들과 소통하면서 반려식물로 갈 수 있을까? 반려식물에도 몇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세 가지 키워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컵플라워 가든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컵플라워 가든이라고 하는 게 뭐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컨셉일 겁니다. 정원에서 꽃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원에서 꽃이 피면 꽃을 잘라다가 우리 집 화병에다 꽂아서 정원에 있는 것들을 우리 집 안에 들여놓고 그 꽃을 그 안에서 보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반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겠지만 꽃은요, 생태적으로 봤을 때 꽃을 피면 관리를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걔가 더 좋은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이 전정을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우리들이 잘라줄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정원에서 건강하고 잘라놓은 부분들은 집안에 갖고 와서 우리 집안도 건강하게 서로 안과 밖이 소통하게 만드는 그러한 용도로서 컵플라워 가든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희귀식물. 원래 이 시장은 매니아들, 정말 그 식물이 예쁘고 좋아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 희귀식물 시장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더 좋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가야 이 식물의 아름다움들을 느껴봐야 또 다른 식물도 들이죠. 희귀식물을 키운다라는 것들은 그냥 뭐 앞으로 팔았을 때 많은 돈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소중하고 아까 보호바이브처럼 나만 가질 수 있는 식물과 사람의 소통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서 이 희귀식물 시장들이 내년에 만들어질 것이고 그 식물들이 저변이 확대가 될 것이고 그 식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무슨 종교 같다, 그죠? 믿으십니까?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려식물 시장에서 저는 이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장이 분재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분재 그러면 할아버지 아니면 돈 많은 재벌가에서 이렇게 칙칙 막 뿌리고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는데 요즘 분재 시장들은 많이 젊어지고 있어요. 뭐 합정동이나 이런 데 보면 분재 체험 클래스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데 분재 체험 클래스에 와서 요만한 미니 분재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3, 40대 여자분들. 3, 40대 여자분들이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시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쫙 커져요. 그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멋있게 올라와요. 우리 인스타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분재는 작은 우주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내 책상 안에 올려놓고 이 작은 우주를 통해서 나와 식물이 소통하고 소통을 통해서 나는 치유를 받고 얘는 성장을 하고 뭐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분재가 정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정원 디자인 트렌드 키워드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심플, 플레인, 내추럴. 첫 번째로 심플, 그냥 소박하고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영국에 한 4, 500년 전에 나타났었던 그 코티지 가든이라고 하는 스타일. 굉장히 단순해요. 뭔가 아주 디자인 기교가 있는 게 아니라요. 꽃 심을 때 꽃 심고요. 뭐 딴 거 심을 때 딴 거 심고요. 뭐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두 번째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플레인, 평범함. 이거는 그냥 평범하지만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뭔가 보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굉장히 평평해가지고 딱 보면 이거구나
알 수 있게끔 명확한 형태의 정원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키워드인 내추럴, 자연에서 낭만을 찾는 굉장히 낭만적인 자연주의 형태의 정원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반영을 해서 2023년도 저희 에버랜드 정원에도 그냥 1년 동안 저희들이 끌고 갈 그런 컨셉을 만들었는데 그 컨셉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기억하는 단박한 정원이라고 하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 단박 안에 요 세 단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Simple, Plain, Natural. 에버랜드의 정원도 그냥 정원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잘 표현하는 정원으로 1년 내내 잘 준비가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3년도 정원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참 재밌는 게 제가 정원 트렌드라고 해서 갖고 왔지만 굉장히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스타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에버랜드 정원도 이러한 정원 트렌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많은 스태프들이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아서 예쁜 정원, 아름다운 정원, 나와 함께 성장하는 정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꽃바람 이박사였습니다. 2023년도 정원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